2주 지나서는 조금씩 이제 직물 샴푸도 포함해서 약간 하실 수 있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에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지금 모발 이식하신 지 2주 정도 되는 사쿠라다 님이 질문 주셨는데, 2주 정도 되셨는데 지문 샴푸는 수술을 한 달 지나고 가능한가요? 정확히 언제 해야 되는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모발 이식을 보통 앞머리 쪽에 뭐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술한 곳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손대지 말고 우리가 거품 샴푸라든가, 왜냐면 모발이 처음에는 이제 기존 피부하고 이식된 모발이 접착을 해야 돼요. 이게 생착을 뿌리를 내릴 때까지, 안 그러면은 이제 쑥 빠지죠. 하루 한 2-3일 내에는 잘못하면 이제 쑥 빠져요. 모발이 잘못해서 건드리거나 긁거나 하면 이게 쑥 빠지면 얘들은 안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한 2-3일 지나면 사실 이제 거의 좀 안착이 돼요. 응착이 되면서 생착을 하고 이제 자리 잡게 되죠. 처음에 샴푸를 너무 조심시키는 거는 이제 문지르다가 혹시나 모발이 그 뿌리 그 구멍에서 빠질까봐 그런 건데, 한 3-4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아직 상처 단계고 좀 더 주의하시자는 측면에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병원마다 조금씩 지침이 다를 거예요. 근데 보통 한 1-2주 정도는 정말 가볍게 살살 하시거나 아니면은 거품 샴푸 있잖아요. 거품만 올리고 씻어내라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강도를 이제 높여 가셔서 손으로 이제 좀 문지르면서 딱지도 떨어뜨리고 하는 거는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일부러 딱지를 떨어뜨리거나 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가볍게 손으로 만지는 정도, 우리가 다친 데 씻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데 긁혀서 다쳤는데 바로 물로 막 이렇게 씻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지가 그래도 앉아서 이제 검은 딱지가 좀 생기고 나면 조금 우리가 물로 해도 좀 덜 아프고, 나중에 딱지 떨어지고 나서도 너무 세게 긁으면 다시 상처 생기듯이 그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조금 살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좀 정말 조심하시는 건 한 2주, 그 다음에 2주 지나서는 조금씩 이제 직물 샴푸도 포함해서 약간 하실 수 있고,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원래 하셨던 거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이건 저희 가이드라인이고, 조금씩 병원마다 의사마다 가이드는 다를 수 있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모발이 빠지지만 않게 해주시면 되지, 언제 샴푸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직물 샴푸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모발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